자, 이건희 부장은 오늘 다시 부는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뭐 그림의 흔트도 나왔지만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는 그런 좋은 투자 포인트, 업종,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다시 부는 바람은 그 바람이 맞을까요, 부장님? 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력 관련주들이 네.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맞아요. 오늘 조금 더 불을 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침 또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쉬는 사이에 이 주말에 또 여러 뉴스들이 나왔죠. 네.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유럽,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미국보다는 아직은 유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와중에 유럽이 먼저 치고 나가고 미국이 좀 정책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EU에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5%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 목표치죠. 이제 지금 현재는 32%까지만 늘리자라고 얘기했는데 45%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상향을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21년도 기준으로 EU 재생에너지 비중이 22%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 이상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결국에 이제 매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30년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으로는 좀 하긴 좀 애매합니다. 태양광은 약간 좀 국지적이고 좀 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간중간에 소규모로만 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쪽은 해상풍력단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규모 단지 건설을 위한 해상풍력이 이후에 이제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지금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유럽이 그러면 왜 풍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풍력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업이 베리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덴마크 회사죠. 결국에 이제 유럽의 주요국들이 해상풍력 제조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풍력을 키우는 게 본인들의 산업에도 굉장히 이점을 줄 수 있죠.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더 이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 타당성과 정책과 같이 이제 정당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베리타스 이외에도 그 관련된 회사들이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밸류체인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기둥이라든지 이제 풍력 타워에 이제 주틀이죠. 이제 CS 윈드가 만드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의 해상 풍력 설치량이 22년도에 2.5 기가와트였는데 25년도에는 한 8.1 기가와트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2030년에는 28.1 기가와트로 거의 22년도에 10배 이상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거의 36%씩 급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예전에 그 유럽에서 계속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미리 이제 조금 반영을 주가가 했다가 네. 한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실적이 안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대만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유럽발 훈풍, 그다음에 미국도 동부 해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풍력 단지들을 계획하고 있고 네. 이제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여전히 풍력 관련주들을 이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풍력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 모멘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 유럽 쪽에서 이 훈풍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수혜를 얻는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이제 이 종목이 저는 가장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CS 윈드일 텐데 CS 윈드가 있고 또 하나 뭐 이제 부품주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CS 윈드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CS 윈드를 좀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 초 대비 지루했어도 한 5만 원대 후반부터 5만 원대 밑에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5만 원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8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 코로나 국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 기대감이 커졌을 때 10만 원을 일부 일시적으로 뚫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게 CS 윈드이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지금 뭐 대부분 애널들이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지난해에 보면 지멘스와 2030년까지 4조 원 정도의
해상 풍력 타워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네. 그럼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찍히겠죠, 매출에. 찍힐 거고, 2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내년 2분기부터. 그럼 내년 2분기니까 아직 멀었지 않냐라고. 근데 결국에는 수주량을 계속 쌓아놔야지 향후에 실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포르투갈이라든지 베트남 해상타워 공장을 증설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타워가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근처에 공장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CS 윈드 보면 유럽, 미국 시장에서도 공장을 갖고 있지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부해안 쪽은 포르투갈에서 이제 인수한 회사, 포르투갈에서 인수한 회사에서 증설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베트남도 언급이 됐는데, 베트남도 대만에 이어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풍력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대만 쪽에서 시작했던 이 해상풍력타워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유럽 바룬풍, 미국 바룬풍 여전히 좀 남아있다. 플러스 알파로 베트남까지 여전히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 뭐 대표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거고,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예, 예전에 이제 삼강 M&T라고 불렸던 종목이죠. 이제 SK에게 인수되면서, SK에너지에 인수되면서 SK오션 플랜트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삼강 M&T는 이제 잘했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구부려서 큰 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두꺼운 철판을 큰 기둥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부 구조물로 쓰는 건데, 예전에 이제 조선업 쪽에서 부품을 대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예전에는 해상 플랜트라든지 이쪽에 들어갔던 이제 물량들이었다면, 지금은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더 깊으면 이제 부유식도 나오겠지만, 현재는 이제 부유식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부 구조물을 박을 수 있는 정도 위치에 네. 이제 해상 플랜트를 짓는다라고, 그러니까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SK 오션 플랜트는 사이트가 사실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권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 대만 쪽에서 이익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베트남 쪽으로 추가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이 SK 오션 플랜트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생소하셨던 분들도 아마 설명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제 풍력과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준익 팀장님은 풍력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똑같이 CS 윈드랑 좀 동행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좀 CS 베어링을 CS 좀 베어링이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재무를 보게 되면은 좀 다행히 지난해 좀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요. 지금 이제 GE도 지금 미국향 관련해가지고 베어링에 지금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주다 보니까 일단 매출액 부분들이 좀 대폭적으로 좀 증가를 해준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인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찍힌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좀 외형 성장에 대한 탄력성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 성장에 대한 탄력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앞으로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친환경 사업 확대 부분들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풍력용 베어링 시장도 점진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풍력 베어링 시장 쪽이 기술 난이도가 좀 워낙 높은 부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진입을 하기에 좀 굉장히 장벽이 좀 높습니다. 좀 그런 감안점을 좀 생각을 할 때는 좀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외형 성장이 좀 확실하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풍력 쪽도 좀 베어링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